자, 여러분들 폭파 복귀하는 홍성오빠입니다. 아, 오늘은 한 6개월 만에 부산에 왔는데 여기 부산 남포동이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빅 스위트랜드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 그 상품 뽑기인데 기계가 사람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재미로 한번 사탕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여기 잔돈은 한 만 원 바꿨는데 허담비 많이 올 때 가봅시다. 잠깐만, 겨우? 그나마 요게 조금 개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요 위에 있는 건 뭐지? 아! 뭐야? 요것도 있는데? 뭐 잭팟 터치는 건가? 뭐 떨어뜨릴 게 있어야 떨어뜨리지. 여기 뭐야, 이거 좀 너무하는데? 아, 저기서 틀걸. 3일. 약간 주작 냄새가 이거. 아니, 이거 못 퍼. 사탕을 못 퍼요. 지금 4번 연속 삽질했어. 이거 삽이라고 삽질을. 이건 좀 너무한다. 에이. 약간 저 높이 조절이 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오, 컸다. 한 컷씩 500원 더 넣어야 되겠네, 또. 이게 뒤로 밀릴 때 떨구는 게 좋은가? 야, 진짜. 요거 앞에 거 하나만 뽑자. 대박치네요. 뭐야. 이런. 그마저도 못 밀고요. 커. 와. 저쪽을 노려야겠다. 지금이야. 아니야, 좀 일렀다. 아이씨. 많이 올 때 노려. 와, 이건 좀 하나도 안 나왔나? 이거 그 돈 넣기만 하면 떨어지는 그 상태였는데. 어, 이거는 아니, 여기가 이제 그냥 막 일반 뭐 이런 양궁 그 다음에 뭐 이런 오락실 같은 곳인데 약간 예상을 하긴 했는데 너무 못 푸네. 이건 위에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6,500원에 이거 하나 나왔는데? 부산 오자마자 이거 개 주작을 당합니다, 이거. 아니, 이렇게 못 푸는 거 처음 봤을 건데 아예 삽이 바닥에 닿질 않아요. 여기 조금 저렇게 포개져 있거나 뭉쳐져 있지 않으면 아, 요거 요 정도? 원하는 대로 나온다. 자판기가 제일 세다. 여러분, 여기 오면 1,000원 있으시면 지금 음료수 뽑아주세요. 이건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 되냐, 뭐든. 남은 거 여기서 그냥 다 써보자, 에이. 이거 편하다고.
이렇게 영상 제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이거 똑같네, 이런. 저쪽이다, 저거 많다, 저쪽. 서두르지 마. 지금이야. 담아. 오, 아. 맛있는데. 과연? 우와. 아니, 5판 남았다, 씨. 저쪽이야, 저쪽. 자유시간 있는 쪽. 아니야, 저 사탕을 누릴까? 차라리? 맥주 사탕. 지금이야. 확실해. 커! 오, 많이 뻗다. 야, 이걸 신기해야 해야 되나니, 이런. 이야. 너 어디 가만, 저기다. 여기. 삼아. 오글이요. 아이! 그러면 하나 옆으로 떨어지고요. 그게 어떤 사탕인데? 지금이야! 아니야. 아니야? 저 자유시간 오는 쪽. 그 뒤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사탕이 너무 없네. 그래. 어, 그래. 이번에 타이밍. 과연? 야, 그 또 왜 이렇게 포개지냐? 아, 스니커즈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두 번밖에 안 남았어, 그나마. 이것도 내가 힘 안 들이고 500원 넣자마자 뚜껑 열려서 떨어진 거야. 결국 하나도 못 뽑은 거야, 내 힘으로는. 저기다, 저기. 밀어내네. 어? 노노? 몰라. 밀어! 마지막 탄데? 어디다 잡아야 되냐, 이거? 아, 사태 너무 저기다, 멋있어. 저기. 이거 시간 지나면 내려간 거 아니야? 와, 그 와중에 두 개 잡는 거 보세요. 스니커즈, 제발! 야! 아, 씨. 어, 야, 또 뭐야! 와! 와, 어이가. 야, 너무한다. 만원짜리 일본 사탕. 아니, 와. 마지막에 떨어졌는데, 500원만 더 남아있었어도. 야, 너무한다, 진짜. 에이. 너무 눈만 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지작이다. 와, 난 그래도 2만원 이거 뽑았는데. 2만원? 이것도 들고 열어주면 지금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쪽은 에러고. 아, 근데 사탕 너무 없네요, 이거. 사탕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건 좀 혼나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였죠? 하여튼 그냥 무슨 게임센터래요. 약간 복합 쇼핑몰 같은 곳인데, 남포동에 있는. 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조짐이 안 좋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